현안 하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이미 12개의 금메달을 따내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8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5개의 메달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수단에 전해진 삼성 휴대폰과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